15일 날 회사에서 가사무소 밤하실에 서가서 바다 부는 중에 갑자기 튀어가지고 오른쪽에 병원으로 가서 응급처치를 했었습니다. 한 상황이고요. 흰 공주 쪽에 흰 상처가 엄청 심하다고 시력이 또 많이 떨어질 수 있다고 결과 보고 수술 결정을 하자고 당연히서 진하게 기도를 주시고 당물로 깨끗이 씻으려고 나오기 전에 이진 목사님 겉에 연약이 있고 안에는 없다고 걱정하지 말고 말씀하셨던 거예요. 22일 날 결과 보러 가는데 이미 호전된 상태라 수술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. 너무 힘이라고. 지금 동작 아예 없고요. 상처가 아예 없는 상태라서 진짜 감사 때문에 밖에 없을 것 같아요.